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코입니다. 자, 1강 Let's Practice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레이첼은 주어죠. 자, 이스 컴파인드 수동으로 쓰였어요. 자, 컴파인드는 여기서는 제한되어져 있었다. To 어디에 전치사죠. To a wheelchair. 휠체어죠, 그냥. 자, 그리고 자, When she adopted는 여기서는 adopt. 데려오다 뜻이죠. 뭐라고 하지, 그래? 양무식인데? 입양.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났습니다. 바보같이. 자, 그가 입양했을 때, 진저를. 자, 진저 동격이죠. 콤마 찍었으니까 보호예요. 자, 테라피는 치료. 자, 치료 개인. 자, 치료계라는 게 이게 감정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에게 개를 선물해주고 뭐 이런 거죠. 여기서는 뭐 이거 뭐 한내견이나 이런 거랑은 좀 개념이 틀립니다. 자, it was, it이 말하던 거는 여기서는 진저가 온 거예요. 진저가 온 것은 match. 여기서는 match다. match 뭐 부합이죠. 부합되다. 이것도 갑자기 뭐야, 말이 한국말이 꼬이네 이거. 결합. 자, 전화가 아니라 결합이죠. 결합이었는데. 자, made in heaven 하면은 made가 해서 앞에 나오는 매치 수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결합이냐면은 만들어진 결합이라는 과거분사예요. in heaven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매치가 match made in heaven이라는 표현이 답으로도 나오죠, 여기. 자, 이건 뭐 천상에서 점지해 준 그러한 뭐 매치였다, 결합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when 진자가 첫 번째로 소개되어졌을 때 수동으로 썼죠. 자, 첫 번째는 삽입절이고요. 소개되어지다의 PP. 자, introduce는 전체 to입니다. 자, to Rachel에게 소개되었을 때, 자, she came right up. 자, she는 여기서는 진저예요. G로 쓸게요. 자, 진저는 왔어. Right up은 바로 위로. 자, 바로 위로 누구에게? Rachel 위로 왔죠. 자, 그리고 실제 조언에서도 진저였어요. 자, 진저는 wasn't intimidated 쓰였어요. 수동으로 해도 겁을 먹다. 라는 뜻인데, 겁을 먹어지지 않다, 겁에 질리지 않았다 뜻이요. 자, by her wheelchair. 그래서 체어인데 wheelchair죠. 그녀의 체어에 의해서. 보통 사람들은 약간 뭔가 거부감을 장애인들한테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동물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 데이는 여기서 진저와 레이첼은 정말로 seemed, 뭐뭐 in 듯 했는데, seemed to bond. seem to가 뭐뭐 in 듯 하다. 여기서 동사 이렇게 썼네요. 자, seem to가 동사 하나로 뭐뭐 인터넷인데 본드 있는 것 같다. 본드는 여기서는 유대감. 유대감인데 보통 결합을 나타내죠. 결합되어지는 것 같았고. 자, 그리고 레이첼은 자, 되었는데 자, 완전히 자, 수동으로 invested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invested, totally 삽입절이고요. 자, 투자되었다는 의역하자면은 몰두되었다. 뭘 두드렸다는 거, 몰두. 되었다. 자, 그 다음 끊어주시고 in 전체사 뒤에 명사 들어갔죠. 자, caring for 하는데 돌보는데 진저를. 자, 그 다음 여기서도 in 전체사 1번 걸리는 거고, 여기서도 사실상 in이 생략된 구조로 앞에 in의 같이 making의 분사구조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나 몰두 되었는데 in making sure이에요. 그러면은 확실히 하는데. 자, 지금 she는 진저가 가지도록. 자, 모든 것인데 여기서도 대생략구시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날아가고 she needed an everything. 진자가 필요되어지는 PP로 써야 돼요. 모든 것을. 자, 레이첼은 또 make sure 확실히 했는데 또 대생략구조죠.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she는 여기서도 진자가 얻도록 get PP네요. get PP로 got PP로. 그래서 feed의 과거 완료형태죠. 그래서 먹이가 먹여지도록. 모기가 먹으면 죽어요. 먹이가 먹여지도록 하고. 자, play with. 자, 과거분사입니다. 여기서 놀아지도록.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brushed 그러면은 빗겨지도록. brush는 안 쓸게요. 자, 그리고 끊어주시고 여기서도 어법주의했던 게 got 뒤에 pp의 1번 fed, 그 다음 played 과거분사, and brushed 과거분사, and 기분에 또 was 써주고 다시 기분 썼습니다, 여기. 다음 다 진저가, 여기서도 주어는 사실상 진저예요. 진저가 주어지도록, 시간인데 to rest, 쉴 시간을, 형용사법이죠.
자, 다음 taking care of Ginger까지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뭐 일단 과거형이니까 상관없지만 현재형일 때는 S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돌보는데 진저를 돌보는 건 주었어. 자, 그 다음 관전 목적으로 레이첼에게 indirect object. 자, 직접 목적은 뭘 줬어? 새로운 purpose를 줬어. 직접 목적이죠. 새로운 purpose는 목적을 줬고, 그리고 it really bought. it은 여기서 뭐야? 아까 똑같죠. 예요. 동명사 주어로 썼던 거. 진저를 돌보는 것은 정말로 가져왔어. 자, her은 여기서는 레이첼이죠. 답이 그래서 4번이 됩니다. 레이첼을. 자, out of herself. 자, out of, 나오도록. 그러면은, 스스로에서 나오도록. 그러니까 보통은 휠체어에 말씀이니까 자기 스스로 비탄에 빠져있던 여자가 나오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instead of ing죠. ing는 대신에죠. 그러면은, 그녀 스스로의 limitation, 한계. 한계가 이 발음이 똑같아갖고. 한계들의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자, 그러나 자, 레이처는 couldn't do 조동사 동사거든요. 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을. 자, 넘어가서 보시면은 다 되나요? 아, 뭐 조금만 올라가면 되겠네요. 자, for 진저를 위해서 그녀 스스로는 다 할 수가 없었고, 자, 그녀의 남편은 was so also committed 수동이죠. committed pp로 써야 되고요. 자, committed는 헌신되다. 헌신되었는데, 헌신이 누구예요? 헌신이죠. 헌신되었는데, 저기서 어법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commit to가 동사 하나예요. 그 다음 commit to 동사 하나로 잡고 to 뒤에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caring for 동명사로 써야 됩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자, 돌보는데, 자, 레이에서는 진저였죠. 진저를. 자, 그 다음 분사구도를 하는데, 여기서도 자, making sure 명심하면서 진저가 was put out 놓아지도록 밖에. 자, in fenced. 아,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네. 색깔을 바꿨어요. 자, making sure 하면서. 그래서 대생력 구조고요. 자, 진저가 was put out 하나로 끊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put out이 어떻게 되냐면은 밖에 놓여지도록. 밖에 보여가 아니고 놓여지도록. 지도록. 자, in fenced가 과거분사예요. fence가 쳐져 있는 BP, 야드 마당에. 도망가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또 making sure 하면서, 아, 분사구조부터 정리하고 해야 되겠다. 자, 명심하게 하면서 하고, caring 하면서 분사구조 지금 1번, 2번, 3번의 지금 형태일지 주의하시고요. 자, 명심하면서 야드 마당이 was kept, 유지되는데, put free. free가 여기서는 없다의 뜻이죠. 뭐, 똥이 없게 유지되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caring 해주면서 돌봐주면서 진저를. 자, on Rachel bad days. 그러면 레이첼이 안 좋은 날이죠. 몸이 안 좋은 날 남편이 이거를 1, 2, 3번 해주면서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 레이첼은 아니지만 우리 심슨 씨도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고 있구나. 윌체어 탈 때. 자, 그래서 이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휠체어를 타는 레이첼 그리고 새로운 치우견 진저.